미국에서 또 사연이 왔어요. 진짜 저희 글로벌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통역가 분들이 많이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현장에도 와 계시고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통역을 해서 사연이 왔어요. 저도 녹화 날마다 지금 외국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사연이 되세요. 예. 자, 그럼 오늘의 사연입니다. 바로 북미 서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박예슬님의 사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글인 니달리는 뒤에 있었고 망한 이렐리아와 망한? 예, 망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해도 떨어지는 예, 그레이브즈가 용을 쳤습니다. 예. 저는 경고핑을 날리며 피했지만 결국 강타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 오리아나에게 용을 스틸당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저는 그들과 함께 용을 쳤어야 했나요? 서포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프로 경기를 보면 서포터가 오더를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서포터와 정글러가 같이 맵을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이제 주요 오더를 많이 내리는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일단 본인이 판단할 때는 드래곤을 안 치는 게 맞았는데 그 약간 뭐 멍청한 이렐리아인가 망한 이렐리아와 멍청하다니요.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뭐 그레이브즈. 네. 그러니까 이미 상대에 대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못하는 아군이 정말 대도 않는 판단으로 드래곤을 쳐서 결국 뺏겼다.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렇죠. 이거죠. 본인의 판단은 안 치는 게 맞았는데. 맞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저희는 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용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딱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게임을 봐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장면인데요. 아, 팀의 조합이죠. 네, 이거 상대 팀의 조합인데 이 사연에 따르면 저 오리아나가 바로 그 스틸의 주인공. 그리고 이쪽이 그 망한 이렐리아도 보이고 예. 얘도 떨어지는 그레이브즈도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니달리까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티어가 사실 높은 티어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구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 티어 자체가 실버 골드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제 친구들이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북미 상대적으로 수준이 약간 떨어진다. 지금 북미 비하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북미 비하하신 거예요? 팩트예요. 이건 팩트예요. 북미 솔랭이 한국 솔랭보다는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상대치까지 고려를 하면 한국 솔랭으로 치면 약간 브론즈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미의 실버 골드 구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조합 자체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조합이에요. 무슨 뭐 질서 없고 예, 뭐 조합을 굳이 제도 없는 조합이다. 그러니까 막 이거를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막 푸는 거보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걸 일단 했다. 자유분방하다. 아, 근데 이거는 뭐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이제 문제 장면 문제의 장면을 한번 찾아서 봐보도록 할까요? 근데 결국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저희에게 판단을 맡기신 것은 드래곤을 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아직은 팽팽해요. 양쪽 다. 글로벌 골드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요. 그리고 상대가 바론 쪽, 이쪽은 드래곤 쪽 살살 눈치. 탈론이 또 암살을 준비 중이에요. 아이템이 잘 나왔거든요, 탈론이. 그러니까 눈치를 계속 보다가 암살을 한번 해볼까? 탈론도 굉장히 오랜만에 접하는 챔피언입니다. 진짜 상대가 저렇게 다 있는데 암살을 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래도 와데임이 보였었고 탈토. 와. 그런데 그 와중에 벤을 잡고 죽었어요, 그래도. 예. 러브샷이 일단 됐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 다 있어요. 저 봤죠? 용치죠. 이렐리아가 먼저 치기 시작했고 근데 정글인 니달리는 저 뒤쪽에서 다른 정글을 먹고 있었고 그레이브즈가 뒤늦게 합류합니다. 예. 이게 니달리는 위에 있고 이 구도로만 보면 그래서 그 와중에 백핑이 찍히고 있어요. 빼라 빼라 빼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정글러도 멀고 이거 너무 늦게 왔다 그레이브즈도. 안 된다. 소라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약간 느껴져요. 위로 그렇죠?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러다가 결국엔 뺏깁니다. 여기서 소라카는 이 용을 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군은 소라카 네가 어쨌든 한 손이라도 보태야지 왜 여기서 멀뚱멀뚱 구경하다가 결국 너 때문에 뺏기지 않았냐 또 이런 식으로 역정치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니달리는 그럼 침묵하고 있고요. 예. 내가 없는데 왜 먹냐 이렇게 땐, 말할 수도 있겠고 가만히 있는 게 또 답이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예. 지금 그러면 해설자의 눈 이 상황 드래곤을 용을 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 이 전 상황을 봐야 돼요. 탈론이 상대편을 어쨌든 한 명 끊었고 상대편이 그 와중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드래곤 타이밍 자체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 장면 이 장면입니까? 이 장면에서 뭐냐면
아군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했어요. 이 망한 이렐리아가 그래도 판단력 자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드래곤을 한번 먹어보자. 상대가 여기 미드에 다 있으니까 소라카도 당연히 왔다 갔다 거리고. 원래 망한 애들이 용의 그렇죠. 집착을 많이 해요. 근데 디달리가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진작 내려왔어야 되지 않나? 아, 니달리 이미 내려왔어야 되고 네. 니달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 이후의 상황이 아마 늑대를 먹으러 갔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레이브즈도 라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먹는 것 자체는 저는 옳은 판단 같은데 니달리는 절로 가고 그분은 뭐 한 턴 정리하고 조금 늦게 합니다. 이 1초 2초 차이 그러니까 이거 딱 뺏기는 거잖아요. 이거 1, 2초만 빨리 왔으면 먹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드래곤을 가는 건 맞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드래곤을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황 자체가 그레이브도 뒤늦게 왔고 니달리는 이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인지됐다면 그래도 드래곤을 우직하게 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상황이 인지가 됐다 한들 이미 드래곤은 쳤잖아요. 이 상황은 벌어졌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듯이 일단 드래곤을 쳤으면 뺏기더라도 치는 게 맞아요. 아 치는 게 맞다. 그게 또 LOL 우리의 어떤 감성이죠. 감성 어떻게 보면. 이거는 뺏기더라도 일단 쳐야 돼요. 남자라면. 아 그리고 가만 보시면 소라카 님도 잘한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라카 님이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 위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야 자기는. 아 왜 치냐, 아, 내가 치지 말랬는데 왜 치냐. 근데 사실상 상대 지금 정글러에게 뺏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볼만한 드래곤이었고 해볼만 용시도였고 오히려 먹었더라면 오히려 이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라카가 진짜 한 손이라도 보탰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소라카가 너무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핀을 찍고 자기만 뺀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결과를 보고 있는 거죠. 팔짱에 껴보세요. 난 여기 끼기 싫다. 그러니까, 난 여기 안 낄 거야. 뺏기면 채팅 칠 거다. 안 뺏기면 뭐 침묵하고. 안 뺏기면 나는 뭐 근처 망받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는. 예. 그럼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너무 소극적이다. 예. 그럼 상대 정글러한테 뺏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스킬에 뺏긴 건데 어떻게 보면 5대5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그렇죠. 예. 또 많이 뺏겨보셨잖아요. 또 많이 뺏겼죠. 전 그래도 정글러한테 뺏겼어요 보통. 아 그나마 좀 자존심은 지켰네. 자존심이죠. 강타 서로 강타 아니면 잘 안 뺏깁니다. 다행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미 뭐 결론이 났네요. 일단 결론은 니달리는 확정 유죄. 니달리가 가장 큰 죄인.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가장 죄가 커요. 그레이브즈도 유죄. 이렐리아가 약간 애매한데 이 상황만 보면 다른 거 다 떠나 이 상황만 보면 이렐리아 판단은 좀 베스트였다고 봅니다. 그거 보자마자 치는 게 맞았다고 봐요 저는. 결국 뺏긴 것도 이렐리아도 근데 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어떻게 보면. 아 근데 뺏긴 것 자체는 사실 스킬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리시를 해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뭐라고 할 순 없지만 판단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이건 옳은 판단이었다. 여기 계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후의 결론 방관자 소라카는 유죄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의 그러면 사연에 또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상품권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연이 약간 질이 나빠요. 약간 질이 나빠서 재질 나쁘다 이거. 재질이 좀 나빠요. 재질이 맞다 내가 봐도. 실버 드리겠습니다. 아 실버 근데 괜찮아 이분이 어차피 실버라고 하니까 낭만해. 네, 이분 사연 비록 본인의 재질은 나빴지만 저희가 실버 등급으로 상품권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X5